보도록 하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문제 풀이하도록 하죠. 이거 하나만 풀 거예요. 오늘 소단어.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급격하게 산업화랑 도시화가 됐죠. 급격한 인구로 뭐가 늘었어요? 자원을 소비가 늘었어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연의 자정 능력이 높아졌나? 그죠?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죠. 이 답은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원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자정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로 쓰죠. 그죠?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연 인간의 균형이 깨져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다음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산성비 사막화 황사 현상이에요. 피해 규모가 이런 거는 크죠. 규모가 크죠. 범위도 넓고 규모와 범위가 넓어요.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이거 중국에서 넘어오고 다른 나라 아프리카 그지 그 위에 동네 사막 근처에 있는 건데 사막 밑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발생 지역과 피해 지역이 거의 일치가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갑니다. 개인이나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어려워요. 볼게요.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하고, 그죠?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피해 범위는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어요. 사진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그죠? 이거 뭐예요? 오존층이죠, 오존층.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는 거죠. 파란색이 많아지니까.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은. 프레온가스 사용 증가로 오존층이 파괴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 관련 질병, 눈 관련 질병이 그죠 생기죠. 답은 ENT 끝 갑시다. 프레온 가스 증가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에 의한 그죠 자외선에 의한 피부 관련 질병, 눈 관련 질병이 발생률이 증가했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죠? 파란 곡선,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 증가하고 있네요. 위 그래프에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원인으로 오른 것은 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니? 무분별한 산림 파괴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 증가 때문에 그렇죠. 답은 1번 갑니다. 파란 글씨 볼게요. 그래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무분별한 토지, 산림, 벌채 등으로 그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대요.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해수면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나머지는 맞는 거네요.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겠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죠. 농업과 업 등 1차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우리 여기만 봐도 뭐예요? 호주 동부, 그 다음에 중국의 위쪽, 그죠? 인도의 위쪽, 그죠?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
사하라 사막이잖아, 여기 하얀 부분이. 그지? 사막의 주변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여기 사막이 있고, 여기도 사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사막이 있어요. 남해기선 지나가는 자리고. 그지? 아, 이건 사막화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막화는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헬지대, 중국의 내몽골 지역, 내몽골 지역. 이거를 중국 내몽골 지역이라고 그래. 여기를 몽골이잖아요, 여기가. 그지? 그죠? 중국의 내몽골 지역. 자, 그 정도만 봐요. 열대우림의 파괴 면적이에요. A 지역의 파괴 면적. A 지역의 환경 문제가 뭐냐? 열대 우림의 파괴 면적을 나타나는 거래요. 이게 옛날 거고 이게 그나마 요즘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아무튼 뭐예요? 열대우림의 파괴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가파르죠. 45도를 넘어가요. 자, 기울기가 가파라요. 이것만 보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니라는 거예요. 오존층, 응? 이게 좋아요. 생태계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생물종이 감소할 거야. 알았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직접적인 걸로 가자. 그지? 이게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A 지역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다. 지나친 벌목, 농경 목축지 개간으로 파괴되었어요. 수십 년 후에는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할 거래요. 자, 다음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한번 찾아봐요. 종이 재활용, 뭐 재활용하고, 뭐 분리배출하고 이러면 이거죠. 4번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할수 있대요. 제시된 내용은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중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국제적 활동기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활동기구를 나타내는 건데, 그린피스, 지구해법, 세계자연보호기금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환경 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죠. 그죠? 정부 및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죠. 두 개는. 자, 제시된 단체는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비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 환경 보전 캠페인을 펼쳐요. 얘네들은 뭐를 해요? 환경 보전 캠페인을 펼쳐요. 정부한테 환경 정책 수립을 촉구해요. 또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해요. 또 알려요. 이르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다음에 제시된 국제협약의 공통점은 뭐니? 바젤 협약, 람사르 협약, 교토 의정서예요. 3번이에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이에요. 얘네들은 국제협약이다. 제시된 국제협약은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제환경협약 및 의정서와 내용을 옳게 그은 것은 일단은 답은 5번 갑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 규제에 대한 거예요. 일단은 나머지는 안 하도록, 저기 설명은 안 할게요. 넘겨주세요. 국경 없는 환경 문제고. 다음은 환경 문제들에 대한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뭐냐? 빨리 갈게요. 답으로만 가자. 황사산성비 국제화천호염. 국제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예요. 이것들은. 제시된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 물질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국가들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황사산성비 국제화천호염. 그 다음이 다음 글에 나타난 환경 문제, 그건 풀려 있어? 아니지? 있어? 그 뒤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62는? 자, 그 다음에 68은? 거기 있고 72, 아니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일단 잠깐만.